남구 대명 6동은 지난해 주민자치회 운영 시범동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의 6개 동뿐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작년 10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명 6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내년에 추진하자고 제안한 9개 사업에 대해 다른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총회를 열었습니다. 찬반 투표에 참가한 한 주민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맡아 운영하자는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IT 쪽이나 SN 쪽이나 좀 워킹맘을 위해서 좀 더 그 심야에 워킹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좀 발굴 의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은 웃음치료 프로그램 개설과 보드게임 대여방 설치, 마을 소식지 발간과 앞산 예술단 운영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1년 전에 꾸려진 주민자치회의 안착을 위해 2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대명 6동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거론됐습니다. 내년에는 축제와 연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명 6동 주민자치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험을 가지고 내년도는 더 뭔가 모르게 우리 그 주민의 활성을 위해서 항상 만남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명 6동 주민총회는 만 19세 이상 주민 7,800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가운데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구청의 행정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 대명 6동에 살고 있는 조재구 남구청장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능동적인 정책 결정자로서의 주민으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는 마을의 의제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 대면 토론 대신 야외 공간에서 비대면 찬반 투표로 진행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